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외딴 별장. 외제차들 막 들어가고 고급진 차들 들어가고 뭐 그랬던 적이 있었네. 차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런 마이크나들은 오늘 와서 있는데 초행정을 눌러도 사람이 나오지가 않아. 엄청 많이 이상해 있더라고. 우리는 오는 가운데 누구든 뭘 알 수가 있나? 여기서라도 공유를 못 들어가 봤어. 그곳에서 찍힌 한 편의 동영상. 속옷 차림으로 노래를 부르던 남성이 안고 있던 여성과 성관계를 합니다. 6년 전 문제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세간의 의혹이 집중됐던 곳. 별장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? 예, 악의 크롬통이다. 거기가 악의 크롬통이다. 서로 방을 바꿔가면서 저희를 강간을 했어요. 처음 동영상 찍을 때 내가 희롱해롱 됐는데 그때 약을 먹인 것 같은데 잔혹한 성범죄의 희생양이었다는 여성들. 별장에서 열렸다는 은밀한 파티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. 전에 놀러 왔던 사람들이 힘없고 빼곡한 사람이 없겠어요.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없겠어요. 동영상 속 남자로 지목됐던 인물. 최고위층 실세인 김학의, 당시 법무부 차관입니다. 문제의 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누굴까? 별장의 주인 건설업자 윤중천이 의혹의 중심에 섰습니다. 희연아, 너는 내 얘기만 잘 들어야 돼. 뭐 욕을 막 하고 저를 막 뺨 때리고 이때 누가 올 거니까 잘 모셔야 된다, 못해. 그의 별장에서 잘 모셔야 하는 손님은 한둘이 아니었다고 합니다. 윤중천이 발이 진짜 넓어요. 돈을 모든 사람을 사요, 윤중천이. 6년 뒤, 세간의 이목이 다시 윤중천에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.